속초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북방 항로가 1년 4개월 만에 또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누적 적자가 많은데다 세월호 참사 이후 승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와 러시아, 중국을 오가는 대형 여객 화물선 뉴 블루 오션호가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선사인 스테나 데아라인 측은 다음 달부터는 아예 운항을 중단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북방 항로를 운항하면서 스테나 데아라인 측의 누적 적자가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탑승객까지 대폭 줄어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예약한 2만 1,0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예약을 취소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자루비노 중국 훈춘 구간의 통관 절차 간소화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양양공항의 러시아 중국 항공노선 개설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나오는 화물 운송량이 예상보다 너무 적은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화물이 워낙 증가세가 둔화가 안 되대요. 20피트 컨테이너 덧갈집 두 개를 지을 수 있는데 훈전에서 두 개 정도 싣고 나오거든요. 속초시는 선사 측과 막바지 논의에 나서고 있지만 결과가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원래 협약에 의하면 5년간 운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 협약을 기준으로 해서 선사가 계속 운항하도록 계속 협조를 구하고 또 서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북방 항로는 동춘항운이 지난 2010년 운항을 중단한 이래 지난해 3월 스테나 데아라인이 운항을 재개했지만 1년 4개월 만에 또다시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